대불총 강영근 사무총장님의 애국시민의 방향성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강영근입니다. 저희 단체는 17년 됐습니다. 불교단체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훌륭하신 많은 동지님들이 계신데 저는 이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쓴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동 대표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자들도 많고 다 많지만 아스팔트에서 보고느낀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아스팔트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또 2006년부터는, 2007년부터는 대불총에서 1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불교 신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불교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번에 통섭을 말씀해 주셔서 기가 번쩍합니다. 사실 이 통섭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통섭의 개념은 여러분들 딱 하나 좀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연기에 관련, 연기에서 발생된 건데요. 연기는 사사구애입니다. 이 서로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걸림이 있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걸림이 없는 하나. 사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적절한 이용되기 딱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A세 다 쫓아내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잘못, 그런 사람들이 갖다 주면, 야, 오늘 암흑애들 세미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박동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다. 저 캐치프레이즈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은, 분명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피스무리 한 것 같다 걸어붙이면은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다 맥혀서 나온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라고
저한테 보여드린 이유가 애국시민 활동의 운동 방향입니다. 이 내용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운동의 지위가요 대단히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입법사법 행정 이 상권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이거를 감독하는 기관 언론 이거를 사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활동을 오권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 운영의 제5권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다. 박수 안 쳐주시면 박수 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5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좌파의 5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물로서 제5권력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거 조금 전에 우리 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한민국 헌법이 딱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 빼놓고 핵심만 딱 얘기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국가의 모든 부분을 발전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이거 뭐 3.1운동 정신이 어떻고 임시정부 정 이거 다 앞에 서론이고 기본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국가의 모든 부분을 발전시킨다. 정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국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교육 마찬가지다. 노동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보험금 주고 국가를 잘 운영하라는 1, 2, 3 권력, 제4 권력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국시민단체라고 하는 이 제5권력의 임무는 이미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거 목표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많이 해왔잖아요. 잘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꽉 메운 시위도 수명 동안 해오고 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도 이루었는데 이만하면 잘 하는데 어떤 방법을 또 찾겠느냐. 전 그래서요. 이게 할 얘기가 많은 것도 같고 할 얘기가 전혀 없는 것도 같아요.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한 10대까지를 이렇게 한번 선 찍어봤는데 오늘 벌써 제 시간이 5분 지났잖아요. 이 다 해봐야 헛소리고 다 하는 얘기고 4가지만 얘기하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4가지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반성을 통해서 길을 모색하자 이제 그런 이제 테마예요. 반성을 해보면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쳤다.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쳤다. 두 번째, 박수 치려고 더 쳐주세요. 두 번째, 국민의힘 여기 오신다고 안 오셨는데 전에 국회의원님이 한 분 계시네. 국민의힘이 또 나라를 망쳤다. 세 번째, 애국운동 태극기만 흔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우리 전문적인 활동을 좀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 제일 먼저 했는데 마지막으로 적을 좀 잘 알자.
법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이미 거의 알아요. 다 거의 알아.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이것도 다 알아. 그런데 생각을 안 해. 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봉급 주면서 나라 지키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또 우리가 광고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언론들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어렵게 바꾼 정권 교체한 우리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두 번째,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완성시켜 나가려면 훼손된 가치를 수리해 나가려면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 대선에서도 이겨야 되겠다. 우리 지금 과제가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렇게 된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엊그제, 간첩단이 엄청 많은 놈들이 잡혔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옛날 같으면은, 이거 깜짝 놀랄만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놀랬죠. 놀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놀래.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몇만 명이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왜 안전노동을 파는데, 몇 명 잡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다 잘못해라, 이거야. 다 잘못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저런 새끼들이 활동할 수 있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3분인가 뭐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3명 제약은 다 우리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면 좌익은 단결력이 좋은데 우익은 단결력이 없다. 이거 좌익 프레임이에요. 이거 조금 많은데 단결력 있기 때문에 13번 중에서 3명 빼고 10번 시켰잖아요. 그렇죠? 다만 군자의 조직력에서 밀리고 있는 거 보완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딴 얘기다 보니까 이 얘기가 사람들이 흘렸는데 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간첩단 사건. 그래서 간첩단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이 간첩단뿐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가 다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땅이 빠지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냐? 왜? 10번이나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요, 이기주의에 의한 부정부패로 인해서 힘이 빠진 거예요. 하나씩.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계가 정말 청렴하고 깨끗했다면, 전기료가 저렇게 클 수 있습니까? 노동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방부 요즘 와가지고 뭐 4.15 군사협의다 보다 지들이 깨끗하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나가도 좋아. 깨끗하지 못하면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바로 집어넣는데 이게 이기주의에 의한 부정부패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류 국민입니까? 상류 국민입니까? 인류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비행기 얼마나 잘 만들고 있어요. 전차, 장갑차, 이제 대포 얼마나 잘 만들고 있어요. 인류 만들잖아요. 이거 인류인데 국회의원은 삼류라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4교? 한 10여 가야 돼요? 그러면 좋아 좋아 100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뽑은 사람들은 몇 류야? 그거 뽑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류 국민들이 모여있는데 선거에서 선택은 3류처럼 하고 있다 이거죠. 3류처럼. 왜 그러냐? 이것도 이기주의에 의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좋은 국회의원을 만들자. 좋은 국회의원을.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짝사랑, 바대냐 기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왜 지역 발전을 얘기합니까? 지역 발전은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 발전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나가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해야죠. 야, 너 국회의원 나가면 말이야. 5.18 문제 화끈하게 좀 해봐. 사상사건 화끈하게 해. 부정 말고 화끈하게 해. 이 얘기 안 하잖아, 이것들이. 많은 지역구에 많은 여러 주도 세력들은 이거 마피아의 어떤 면에서 보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놔두고 또 그냥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20년 동안 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다른 사람 찍고 싶어. 그런데 이거 잘못 찍으면 이 우익이 둘러오면은 지니까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찍어. 그리고 또 후회를 해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이제 총선이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어. 나머지 날은 지역에서 국회의원 잘뽑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혹시 박수 한번 아주 확실하게 주실게요. 그래서요, 이 시민운동이 태극기만 가지고 끝나면 모였다 헤어지는 군중이 되고 말아요. 군중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조직이 돼야지. 우리가 지는 이유가 조직이 아닌 거예요. 쟤들은 100년 동안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조직했어. 정부가 깨지니까 군중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국회의원 잡곡자고 하는 이런 공감대를 자꾸 형성해서 회원들이 많아지고 이게 다른 옆에 있는 또 단체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고 그게 더 큰 단체들과 연대하면 대한민국이 조직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애국 시민단체들이요. 이제 좀 전문화돼야 됩니다. 전문화. 우리 한번 반성을 다시 해보면요. 탄핵 집회 한 2년 동안 눈비 맞아가면서 죽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졌죠. 이 졌진 거 졌다. 이 얘기 해야 돼요. 우리 탄핵 반대운동에서 졌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졌느냐?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이거 재판한 사람은 9명 헌법 재판관들이죠. 9명. 그때 그 중에서 5명은 우익 대통령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 그쪽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한 명을 제압으로 다 넘어갔다.
바꿔서 얘기하면 조용히 있던 좌파애들은 헌법재판관들은 다 좌파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내 편도 다 잃어버렸다. 맞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돼. 이건 무슨 소리냐? 탄핵 운동이 반핵 운동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 사실은 많은 군중도 그런 집합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잘못이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거 모르는 사람, 그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래도 들어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탄핵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탄핵 집회를 주도하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한 거죠.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극기 흔드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토요일에 가서 하고 나머지 날은 전문적인 것에 매달려야 되겠다. 폭력으로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저 우리 그 대표님 그 어디야 이태원에서 그 하얀 나비 운동 이거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라면 고장난 데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 고치는데 전기 고치고 엔진 고치고 브레이크장 치고 조향장치 고치고 고치는 데가 많죠. 이 뿔이 더 많잖아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일하는 단체들이 적다는 게 문제가 있다. 더 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각각 전문 분야를 하자. 여기 계신 우리 저 이름 자꾸 제가 잃어버리는데 민경우 의원님 주구장창 부정선거 하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 꽉 잡고 추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5.18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5.18도 자꾸 가야 돼. 4.3사건 문제가 있다면 4.3사건 문제가 가야 돼. 나는 4.3사건도 잘 모르고 5.18도 잘 모르는데 민경우 의원이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쫓아가서 뭔가 하나 해줘야 돼. 그저 강연할 때 가서 문 한 자리에 갖다 드려야 돼. 이러한 전문화. 난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 이렇게 시간을 지키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적을 잘 알자. 적을 잘 알자. 이 적은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조직하고 훈련하는 조직이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생긴 거예요. 파괴하려고. 근데 걔들은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걔들이 정책이라는 건 모두가 그 방향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경제정책이 실패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무식해서라고 그러죠. 무식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나오려고 했다가 안 나오신 분 대중연설에서도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쟤들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을 살찌라고 할까요? 말리라고 할까요? 부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한 경제정책을 세우고 부서지는 것은 잘하는 거지. 내가 문재인에게도 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로 완전히 면제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중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도 쟤들의 생각, 어떤 생각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쟤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강영근 사무총장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내리고 나가시면서.